첫 번째 동작은 발목과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점핑 잭. 쉽게 말해서 팔 벌려뛰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구분 동작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차렷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네, 이 상태에서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준 상태로 팔은 최대한 곧게 펴서 수평을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리로 첫 번째 시작했던 동작으로 돌아와서 차렷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스탠스 똑같이 넓게 벌려주시고 팔은 곧게 펴서 양쪽 귀에 거의 가깝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마지막 네 번째. 네, 다시 첫 번째 동작인 차렷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거를 10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고! 이렇게 하나. 가볍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15개에서 20개까지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내가 개구리 모양으로 자세를 취하고 바닥을 터치한다고 해서 프로그 터치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내 고관절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동작으로 우리 웜업 파트에서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세 일단 스탠스 넓게, 그리고 발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발이 일자가 아닌 옆으로 이제 와이드 스탠스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뻗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허리는 세우고 가슴은 정면을 본 상태.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10개만 해볼게요. 그렇죠. 올라와서 호흡 뱉고 후. 그렇죠. 들이마시고 올라와서 후. 여기 척추기립근이라고 그러죠. 허리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와서 후, 셋, 오케이, 넷, 그렇죠, 다섯, 네, 숨소리를 내주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차렷해 주시고, 이 동작에서 중요한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넓게 벌린다거나 너무 좁게 벌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내 어깨 선의 뒤꿈치가 닿는다고 생각하고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끝이 아닌 손바닥을 터치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레벨에 맞는 운동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인데 레그 스윙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여러분들의 밸런스 상태도 알 수 있고 좌측과 오른쪽 골반이 어느 정도 근력이 있고 코어가 좋은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동작으로 손을 옆구리에다가 놓으시고 오른발 먼저 이제 스윙을 시켜줍니다. 편안하게 앞뒤로 크게 스윙을 하시면서 보통 12개 정도 하시면서 내가 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몇 번이나 바닥을 짚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바닥을 한번 짚었고 왼쪽을 하면서, 네, 이쪽은 조금 더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왼쪽 오른쪽 균형이 어느 쪽이 더 잘 잡히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먼저 12회
그렇죠. 스윙은 최대한 편하고 크게 원을 그리듯이. 그렇죠.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오케이. 자, 이제 반대쪽을 해봅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반복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했을 때랑 그리고 몇 번 연습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동작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웜업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 이 동작은 지금 우리가 1강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코어 운동을 들어갈 때도 이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저희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은 훨씬 운동하시는데 수월하게